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그쵸, 알티케이. 안녕하세요. 버블랜드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저희가 앞서서 레디올 나시라는 곡이랑 야미야미 러브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온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여기서 똑같이 더 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훨씬 더 더울 때 여기서 똑같은 인플링 콘서트 무대에서 펌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유클린 콘서트에 오게 된 거잖아요. 마이크 좀 닫혀봐줄게. 콧소리가 잘 나죠. 죄송해요. 열심히 술 썼다니까 너무 사네요. 말했으면 손대고 말하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즘 가짜 뉴스랑 사이버 레카 이런 바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이 많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같이 함께 소비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라고 하니까 저희 항상 좋은 크리에이터들, 좋은 소비자가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좋은 클린한 세상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죠?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곡인지 다들 아실까요? 아실까요?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해!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해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맞아요. 말고 또 있다! 암소야! 오! 아! 저희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떤 의견을 보낼 거죠? 어떤 거죠? 저희가 오늘 약간 답정로 컨셉이라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냥 할까요? 네, 해볼까요? 내가 그냥 알려드려요. 놓치셨어요. 어떤 거요? 아, 원더클럽 어마어마해. 나오지 않았어. 어마어마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다음에는 꼭 저희가 어마어마해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꿈꿈이라는 곡인데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곡으로 꿈꿈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블랜드였습니다.